신천지가 최근 경기도 가평군 청평 일대에 평화 박물관을 짓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한국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에게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사역하는 사모들을 위한 회복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기독 의원들의 모임, 바른미래당 기독인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평화롭던 한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 일대 6,000평 부지에 평화 박물관을 짓겠다고 나선 건데요. 주민들은 조용한 마을에 이단 사이비 단체가 웬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천지가 박물관을 짓겠다고 사들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일대 부지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20여 년 전 폐업한 공장 부지 6,600평을 약 10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신천지가 광고를 내걸면서 평화롭던 마을이 이단 반대 투쟁의 장소가 됐습니다. 자신을 신천지 신도라고 밝힌 공사 현장의 한 직원은 이곳은 신천지 역사 박물관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행적을 소개하고 전 세계에서 들여온 물품을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지 뒤편에 닭과 꿩을 기를 수 있는 천막을 세운 상태입니다. 신천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알려지자 청평 4리 주민들은 즉각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매주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군청에 제출하고 박물관 건립 반대 걷기 대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우리가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서명 운동을 벌여가고 또 1차에 이어서 2차, 3차 걷기 대회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 지역 교회들도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평 기독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들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도우며 평화로운 지역을 이단들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해서 같이 이제 활동하고 특별히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청평 주민들은 신천지와의 싸움이 장기화될 것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등 단체들과 연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사회 각 분야에 선한 영향을 준 여성 지도자들을 발굴해 한국 여성 지도자상을 수여했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에선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곽배희 소장은 지난 1973년부터 한국 최초의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활동하며 법률구조 활동을 통한 여성 권익 향상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곽 소장은 여성들의 한화된 목소리를 위해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 완전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젊은 지도자상엔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연 검사가 선정됐습니다. 상은 서검사의 법률 대리인이 대리 수상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서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는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을 이끌어냈다며 권력과 결탁한 성폭력 앞에 침묵을 강요받았던 여성들에게 큰 힘을 줬을 뿐 아니라 여성 인권 향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축사를 전한 여성가족부 정연백 장관은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여성들과 우리 사회 전반에 수평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는 YWCA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회 사각지대에 놓인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사모 리조이스 행사인데요. 행사는 교회와 가정에서 지친 사모들에게 자신감과 회복을 공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오현근 기자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목회자 3호의 60%가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와 가장 가깝지만 목회의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사역하는 사모들을 위해 오륜교회가 회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사모 리조이스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란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앞서 열린 것보다 더욱 풍성한 강의와 공연,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참석한 사모들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모 리조이스 행사를 통해서 치유되고 새 마음 새 힘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모 대학이나 사모 세미나와는 달리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이야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모님들만의 하소연을 서로 나누시면서 치유될 수 있는 예년보다 더욱 다양해진 선택 특강은 사모들이 평소 관심 가졌던 분야의 강의를 듣게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참여한 사모들은 교회 내 여성 지도자로서 자신감과 영적 회복을 위한 도전의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모님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방금 또 찬양을 드리면서 또 그 삶을 또 다시 앉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할 때 제가 답으로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힘을 얻고 또 나가서는 더 많이 주의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아내이자 복음의 최일선에 있으면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을 위한 사모 리조이스. 교회 안팎의 당당한 여성 지도자로서 자신감과 영적 회복을 얻는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G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기독의원들이 기독인회 창립 예배를 통해 공식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기독인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정치권에 파송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창립 예배엔 기독인 회장 이혜훈 의원을 비롯해 박주선, 정운천, 김동철, 이동섭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예배 말씀을 전한 광주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는 국회에 입성한 모든 의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며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기독의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참석한 기독의원들과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남북의 평화를 위해, 바른미래당과 정치권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혜훈 기독인 회장은 새로 꾸려진 바른미래당 기독인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기독 정치인들의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청와대가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전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종전이란 표현이 사용될진 모르겠지만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선 오는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고 23일까지 공표해야 하는데 야당이 도와주지 않는단 겁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개헌 의지가 있다면 주중으로 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이틀간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의 논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태 특검 도입을 강조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울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223만 원이고 지역별로는 주요 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광화문 일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종별로는 전문직 급여가 평균 377만 원, 일반 사무직 급여는 29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26세부터 30세까지가 월 195만 원, 31세에서 35세는 256만 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월급 차이도 보였습니다.
대기업은 평균 348만 원, 외부 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은 279만 원,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평균 220만 원 등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 전무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일부 사람들로부터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무 측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졌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면 조 전무에게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임으로 금감원이 수장 공백 사태를 겪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금감원장 공석으로 인해 금융혁신의 추진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금융위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 경제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성시와 운동본부가 제7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클린투표 참여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시와 운동본부는 투표 참여의 중요성 인식, 후보자 정책 살피기,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 존중하기 등 한국교회 클린투표 참여운동 10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성시와 운동본부는 기독교 유권자의 표는 믿음의 표이고 양심의 표라며 클린투표 참여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내달 10일 한양대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엔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초대회장과 한경대 신동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이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카페모아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8일엔 카페모아 봉천본점과 실로암 안과병원점에서, 19일은 관악구청점에서, 20일은 서울 여성플라자점과 가산점에서 각각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복지회는 장애인의 날을 기억하고 또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을 격려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제11회 루게르 희망콘서트, 미라클 콘서트가 오는 21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콘서트엔 진우션, 김범수, 윤미래 등이 참여하며 콘서트 수익금 전액은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